우선 찬성 측에서 폐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현대전에 있어서는 인구수 양에 비례한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요소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 국방비 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배 이상 가까이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의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가 국내 박사를 수학한다고 했고 나머지 80%는 다른 쪽으로 가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 연구원이나 이공계 특례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특례라는 말이 특혜와 동일시되고 있는데 특례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특별한 예 소수에 대한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혜를 특례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15초를 남기고 반대측의 반박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성팀 반박이 이어지겠고요. 역시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반대측에서 그 해외 인재 유출을 말씀하셨는데 해외 인재 유출이 만약에 그 병역 의무를 끝내고 그 자유로워진 인재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일을 할까 그래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연구원 편입 동기를 조사해본 결과 군복무원 대체한다는 결과가 약 50%가 되고 연구의 지속성이 29.6%로 됩니다. 또한 또 산업기능 부가가치 효과라는 것이 산업기능요원들이 낮은 임금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은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반대측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이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가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리고 신성 국방의 의무를 그 중소기업들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또 생각이 듭니다. 병역 특례를 도입한 1970년 그때 당시에는 약 20만 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병역 폐지해서 전문연구위원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연구를 계속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